안녕하세요, 우드킴입니다. 자, 오늘은 아카시아 목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저희 새로운 공장 사무실이고요. 아직 오픈 전인데 여러분들에게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테이블은 1200x2400 원판 사이즈를 그대로 사용한 테이블이고요. 자, 이 테이블은 아카시아 목재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이 목재의 특징은 일반 아카시아에 비해서 더 촘촘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촘촘하게 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의 사이즈가 약 20mm 정도 되고요. 네, 이 목재가 일반적인 아카시아 목재고요. 40mm씩 집성되어 있습니다. 네, 40mm로 대부분 일반적으로 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카시아 30mm 목재만 이렇게 좁게 집성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18mm, 24mm는 모두 일반적인 두께로 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리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일반적인 우드 슬랩 테이블 다리를 사용해 주었고요. 지금 다리에 비해 상판이 상당히 큰데, 그래도 지금 이 제품은 무게가 상당히 있어서, 네, 아카시아 집성판 30mm 짜리 두께고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뭐 한쪽에서 누른다고 해서 이게 움직이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뭐 대형 회의실에 놓으면 매우 적합한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이 제품도 왕초보 누구나 셀프 제작이 가능하시고요. 상판 만들고 모서리 사포질 해주시고 마감칠 해주시고 철제 다리만 부착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구독! 네, 이렇게 오늘은 아카시아 목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아카시아 목재는 집성판이고요. 집성판, 조각조각의 목재들이 붙여져 있는 형태고, 그리고 패턴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목재는 가성비가 좋은 목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테리어, 그리고 DIY 가구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목재고요. 네, 목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가구, 만들고 싶은 가구가 있어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